안녕하세요. 초보 유튜버 유진코스치입니다.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유튜브 촬영도 할 테니까 자주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제가 비빔면을 만들어 놨거든요. 여기 잘 보이시죠? 김이 모락모락 난거잘 보이시나요? 그럼 지금부터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어. 여러분들도 잘 보시다시피 양이 조금 많아 보이죠? 제가 무려 다섯 봉지를 아니 다섯 봉지란다 다섯 개씩이나 해놨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. 살짝 매운데 제가 안 그래도 집에 캔맥주가 있거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
집에 캐맥주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빔면은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예쁘죠?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유. 지금 무슨 소리 같은 거 들리죠? 집에 미니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여름이고 무엇보다 국물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조금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희 슈퍼마켓 갔었는데 비빔면은 판매 안 돼 특별히 할인 행사를 해서 찾아봤었는데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거 있죠. 대신 유김치가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보이시죠? 이 숟가락으로 유김치 국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어우. 없어도 이게 물김치에 국물이 있으니까 그걸 마셔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.
보시죠. 제가 비빔면 5개 만들었는데 요리 지금 양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거 다 먹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데 또 비빔면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
먹었습니다. 어떠셨나요? 많이 놀라셨나요? 물론 제가 먹거나 마시는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먹방을 해봤는데, 앞으로 자주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릴 테니까 죄송합니다. 이제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배가 덕분에 빵빵해졌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구 17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